네, 클로벨라쇼 라이브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뭐 제 머리를 두고 채팅창에서 말씀이 있으신데 다른 프로 하고 왔죠. 다른 프로 하고 오니까 KBS에서 저희 머리 만져주신 누님이 되게 젊게 잘 만져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누가 뭐래도 연휴의 시작입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날 아닙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조금 밀렸더라도 내 주식이 조금 안 좋더라도 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면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주식이 좋고 안 좋고 다 필요 없고 빨간 날입니다. 이제 빨간 날이었습니다. 어제 연휴가 쫙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매니저님 어디 가시나요? 지지난주에 고향을 한번 내려갔다 와가지고 이번 연휴는 그냥 아들하고 서울랜드만 두 번 가는 일로. 네.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다섯 살입니다. 아, 애가 다섯 살. 아주 동생은 없습니다. 아유, 노력하셔야죠. 없을 예정이고. 애국자가 없습니다. 되시려면은 네. 요즘엔 최하 셋부터 이 나라를 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네. 어디서 막 이렇게 많이 들려오니까 뭐 노력하시리라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애국은 외화를 벌어오는 걸로. 충당하겠습니다. 아, 걔네들이 해외 유학까지 시키시 아 그 쓰는 건데. 걔네들이 커서 해외 주식으로. 아, 해외 돈을 주식으로. 벌어서, 네, 애국. 애셋이 커서 나와서 나라의 일꾼이 돼서 외화를 벌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네. 강구현 매니저님은 이제 힘써 주시는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일단 빨간 날에 진짜 우리 4일 쉬지 않습니까? 네. 4일 맞죠? 토요일까지 하면 5일인가요? 아, 그렇네요. 총 5일입니다. 총 5일 쉬네요. 네. 와, 제가 진짜 회사원일 때는 너무 좋았는데. 나오니까 빨간 날과 까만 날이 참 다를 게 없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연휴 시작인데 지금 밤 9시 4분에 글로벌 네. 라이브 아직 일을 하고 있죠.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가시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주식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됐나요? 전일 미국 증시 약하게 출발했지만 보합 상태로 끝나면서 아시아 네. 증시도 오늘 오전장은 보통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증시도 약세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지수 모두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고요. 빨간색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상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19% 상승한 3613포인트 그리고 심천종합지수는 0.35% 상승한 2446포인트 그리고 항셍지수는 전일 골드만삭스에서 홍콩 빅테크 에 대해서 저가 매수, 바텀 피싱에 대한 강력 매수 콜을 날리면서 비교적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1.03% 상승한 24,92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장중 1% 넘는 하락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 안도의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시장의 색깔은 기존과는 조금 달랐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중국 시장 볼 때 혹시 헝다가 이런 걱정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지는 거 아니지? 이렇게 좀 유태유태하게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 들어올렸네요. 헝다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그래도 하락폭이 점점 적어지는 거를 보면서 헝다 그룹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그 이외의 투자자들, 특히나 이머징 아시아 증시 투자자 분들은 좀 비교적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조금 특이사항. 일단은 특히나 중국 주식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조금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중국 증시를 참조만 하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중국 주식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거래가 안 됩니다. 이 네. 아시아는 우리랑 똑같이 딱 연휴가 겹치네요.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니고요. 중국 본토는 월요일과 화요일 휴장이고요. 네. 홍콩은 수요일날 휴장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홍콩을 통해서만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콩이 쉬는 날은 당연히 중국에 투자를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콩은 거래일이 T플러스 1일이기 때문에 어느 증시가 쉬게 된다면 그것보다 하루 전 거래일 또 역시나 매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월화 중국 시장이 쉬고 홍콩이 수요일날 쉬기 때문에 그 외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요일, 오늘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수 모두 투자를 하지 못하는 날이다. 중국 주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추석 연휴에 그냥 발 뻗고 무슨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연휴에까지 그렇게 또 막 열내면서 매매를 해야겠습니까? 연휴에는 푹 쉬시고 연휴 끝나면 뭐 강하게 들어올 걸 믿어 의심치 않고 좀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주에는 중국 주식도 이제 수요일까지 쭉 휴식이라는 거, 휴가라는 거. 네. 오늘 중국 시장 시황에서 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살짝 좀 알려주시죠. 일단 거래대금 모두 다 좀 관심을 가지셔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지난 8월부터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거래대금이 1조 위안을 연속으로 넘긴 게 43거래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거 2015년 버블의 정점이었던 시기만큼 오랫동안 지속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다음 주에도 1조 위안 이상의 거래대금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상해종합증시는 사상 최대 1조 위안 이상의 거래대금을 유지하는 시장으로 좀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중국 증시 뭐 역사상이라고까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가장 거래대금이 폭발하고 있다. 최근 한 달이. 맞습니다. 뭐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바뀜과 굉장히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거래량 혹은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시장의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인 것 같고요. 특히나 규제가 많이 발생했던 지난 7월 전후로 해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시장에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신규로 투자를 시작했다 혹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살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졌다. 네. 어머 야 우리 카카오 야 20% 빠졌어. 뭐 NC 반토막 났어 이러면서 들어오는 쪽이 있는 거고 네. 반대로 들고 있는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또 뭐 손절 라인을 치고 해서 손절이 나가면서 거래 대금이 43거래일째 1조 위안을 넘었다. 네.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뭐 강세 종목과 약세 종목 좀 간략하게만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약세를 보인 섹터, 그러니까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 특히 에너지, 원자재 기업들이 오늘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의 배터리, 소재들이 너무 비싸다. 전기차를 모든 인민들이 타게끔 해야 되는데 전기차 값이 내려가지 않는 것 혹은 보조금을 줄이지 않아도 보조금을 줄이더라도 모든 인민들이 전기차를 탈 수 있게끔 배터리 값이 낮아져야 되는데 네. 배터리 원자재 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최근 한 2, 3개월 동안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포함해서 최근 2년간 강세를 보였던 원자재 기업들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 모두 다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정유 기업인 페트로차이나 2% 정도 약세 보였고요. 그리고 수소의 테마가 같이 섞여있는 시노팩 석화 또 2.3%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석탄에너지 석탄 규제 나오면서 5%대 하락을 했고요. 좀 특이사항은 풍력 테마로 대장주 기업인 그 금풍과기가 약 4% 정도 상승을 네. 했다입니다. 다른 원자재 업종들 약세를 보이고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태양광 업종들도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 특이하게 풍력만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것 자체도 새로운 뭐 알루미늄이나 기타 원자재들을 많이 소유를 하는데 또 다른 에너지를 소유하지 않고 그냥 박아놓기만 하면 되는 깔아놓기만 하면 되는 풍력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하루였고 네. 풍력을 제외한 신재생 에너지들은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풍과기 아마 이 종목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좀 들었거나 들고 계신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금풍과기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저희 대장님이신 김프로님도 네. 그냥 프로님 뭐를 투자해야 됩니까? 그럼 친환경 에너지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야 오늘 금풍과기가 한 4% 정도 올랐네요. 오늘 축하드린다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쪽 풍력에 대해서 워낙 관심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일단 네. 4% 정도 오르면서 그래도 오늘 좀 뭐 따뜻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네. 또 헬스케어 쪽도 약간 강했네요. 오늘 특이하게도 야오밍 캉더가 5% 정도 상승을 하고 3S바이오가 3%가량 그리고 이노벤트바이오가 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예. 뭐 비교적 항서제약은 약했지만 한 1%에서 2% 정도의 상승으로 그쳤지만 그 항체 개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CRO, 위탁 생산이라든지 위탁 시험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좀 강세를 보였다이고요. 차이나 바이오테크 ETF 같은 경우에도 오늘 6%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3개월 동안 약세를 지속했던 혹은 횡보를 지속했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이 좀 강세를 보였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바이오가 한 1, 2년 좋았다가 최근 몇 달 좀 안 좋았는데 좀 네. 따라서 좀 올라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듭니다. 오늘은 뭐 중국 정부의 특이한 발언은 없었나요? 실제로 특이한 발언을 매일매일 찾고 있지만 네. 시장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오늘은 없었습니다. 좀 다행이네요. 특이한 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아주 큰 뉴스는 아닌데 공동부여 혹은 민생에 관련된 이벤트 혹은 뉴스들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 분쟁을 이어왔었는데 그동안에 중국이 미국과 캐나다에 부과했었던 관세 중에 일부에 대해서 철회하는 임시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제5차 관세 제외 연장 목록을 발표를 했는데요. 농업용 사료, 살충제, 윤활제, 뭐 방부제, 주로 농촌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에 대해서 약 9개월 동안 관세를 면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중국 상무부에서는 또 최고로 언급을 했던 게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료들이 뭐 아주 정상적으로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네. 했습니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7개월 만에 걸었을 때만큼 시장에 무역 분쟁 피해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중 무역 분쟁이 극단적으로 치솟을 가능성은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네. 좀 생각하실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원자재에 관련된 겁니다. 발기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5만 톤 이상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고에너지, 고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헝다그룹을 포함해서 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에게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 대비 단기 채무가 높은 기업들에게는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겠어 라고 해서 디벨로퍼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석탄을 활용해서 혹은 기타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서 고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고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상당히 위태위태한 기업들에게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고 좀 자율시장 경쟁에 맞춰서 치킨 게임의 완료를 좀 원하는 듯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5만 톤 이상의 석탄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신규 네. 대출을. 무서운데요. 특히나 중국이 목줄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중국은 가장 많은 석탄 에너지를 소비하고 천연가스를 미국 다음으로 소비를 하는 기업 그 국가인데 중국이 이렇게 환경 규제를 빠듯하게 하면서 그동안의 굴뚝 산업들 특히나 네.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었던 좀 낙후되거나 노후된 굴뚝 산업들이 지금 상당 부분 구조조정에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정점을 향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신규 대출을 규제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무리 구조조정 중이어도 너무 대출을 좀 빠듯하게 하면은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신규 대출을 금지했다. 또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지금 문득 생각해 보니까 사실 아직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 전쟁, 네. 무역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 비해서 얘기가 쏙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관세 전쟁 중인 것 같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입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뉴스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싸우면서 뒤로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아직 그렇게 관세 전쟁 이런 게 쏙 또 들어갔어요 어느 순간 얘기가 일단은 관세 전쟁에 대해서 쏙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전 세계적인 공통의 적이 생겼던 거죠 바로 코로나 때문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시작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금액이 점점 가파른 속도로 올라간다라는 게 가장 좀 눈여겨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나더라고요. 서로 멱살 잡고 싸우면서 수출을 네.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냥 혹자는 그런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관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양국 떠돌긴 정부 합니다. 입장에서는 네. 너도 세금 많이 걷고 나도 세금 많이 걷으니까 서로 좋다. 네. 각 양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좀 불합리할 수 있겠지만 세금을 좀 충당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라는 아, 그 논설 예.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 음모론 맞습니다. 음모인 것 같아요. 약간 음모론 같긴 하지만 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양국의 어떤 갈등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서 무역 쪽에서는 최고 네. 무역 수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였고요. 그럼 미국 시장 또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전에 미국 증시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다우와 S&P 500 나스닥 모두 다 보합으로 끝났고요. 다우지수는 0.18% 하락한 34,751포인트, S&P 500은 0.16% 하락한 4,473포인트, 나스닥은 0.13% 상승한 15,18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비교적 나스닥이 조금 더 강했고요. 그냥 혼조세 정도였네요. 네, 혼조세로 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혹시 데일리샷이라고 네. 혹시 보시나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매크로를 하루하루 요약해주는 채널이 있는데 네네. 저는 그걸 구독을 하고 있는데 어제자에서 중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헝다 그리고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부채 비율 그리고 중국의 부채를 통제하는 전략 등등에 대해서 그게 제일 앞서서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조금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합세로 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었던 시장이었고요. 네. 조금 많이 시장의 온도는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 원자재 규제 그리고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원자재를 규제를 하면서 원자재 업종은 2.35% 정도 하락을 했고 에너지 업종도 1.1% 평균 하락을 했지만 테크 기업들이 0.25%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조금 모색을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특이했던 미국의 이슈로는 역시나 소비 지표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또 서프라이즈를 냈었는데 신규 자동차 혹은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개학을 앞두고 나서 뭐 의류라든지 네. 기타 소비재들이 지표가 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소비가 무너지지는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조금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덕분에 그래서인지 어제 테크주와 소비재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미국은 대단한 게 무슨 미국 애들의 개학 시즌이 되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주면은 네. 애들 개학 시즌이 되면은 이 소비 지표가 막 좋아지니까 세계 경제가 야 미국 좋아진다 그러고 또 방학 시즌 되면 또 잠잠해지고 크리스마스 네. 시즌 되면 또 얼마나 지르는지 이게 지표로까지도 그렇죠. 나올 정도니까 예. 드라이빙 시즌 되면 또 원유 값이 또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또 말이 되나 싶기도 해. 네. 얼마나 자동차를 많이 타면 원유 가격이 움직일까? 네. 미국의 GDP를 끌어가는 거에서 제일 하드캐리하는 게 또 소비 부분이다 보니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하는 게 미국의 소비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가면 진짜 자동차에 큰 자동차 사서 코스트코에서 물건 막 이만큼 사갖고 막 실는 거를 가끔 상상하는데 좀 부럽습니다. 다음 부럽고요. 생에.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어제 미국 시장을 흔들었던 것도 원자재 이슈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시장에 좀 우려가 나왔던 것 같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요즘에 뭐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네. 뭐 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해서 뭐 어떤 내용이 좀 나온 게 있나요? 블룸버그에서는 최근 6년 동안의 통계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지표가 가장 많이 그 기사에 나온 게 이번 달이라고 합니다. 아직 9월 달이 다 채 가지도 않았는데 블룸버그에서 이번 달에만 800건의 기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쏟아져 나왔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매년 평균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9월 8월에 좀 특히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구독자분들께서도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스태그네이션, 뭐 침체, 뭐 막혀 있음이라는 단어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경기는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와중에 물가만 오른다라는 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른다. 아파트값만 오른다. 라는 거죠. 이미 몇 년 됐는데요. 네. 근데 신기하게 체감 스태그플레이션은 몇 년 된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체감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전반적인 경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나만 맞습니다. 그랬다. 네, 아,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업 자체들도 돈을 못 벌고 인건비가 오르거나 혹은 물가 기본적인 원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물가에 이 가격을 물건 값에 이 가격을 전이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소비자들이 이걸 사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공장 가동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돈을 벌지 못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노동자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최근 들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경각심이 나타나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더더욱 시장은 9월 FOMC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기업의 실적이 꺾여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우려가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9월 FOMC가 사실은 모두 다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아무래도 10월이 좀 쉬는 월이다 보니까 네. 분명히 뭔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특히나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채권 매수를 하지 않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 네.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다라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라든지 펀드 그 뭐 메릴린치 매니저들의 컨센서스에서는 38%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6월 말까지만 해도 11월에 테이퍼링을 할 거야 라는 투표가 한 23% 정도였는데 38%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시장의 뭐 기관 투자자들은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할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라고 좀 우려를 하는 것 같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뭐 좋습니다. 사실상 거의 뭐 반쯤은 컨센서스가 굳어지면서 네.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FOMC도 있고 요즘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렇게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특히 원자재 가격이 물론 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엊그제 얘기해서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워낙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게 제일 메인인 것 같아요. 보통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라는 지표인데 네. 전년에 원유를 포함한 기타 원자재 값들이 폭락을 했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물가가 올랐느냐를 차지하는 건데 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물론은 CPI와 코어 CPI를 따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 이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특히나 원유 값이 오르고 뭐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원자재 값 상승과 그 해상 운임 해운 지수가 굉장히 밀접한데 해운 지수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석 값이 급등한다라고 하면 벌크선 그 뭐 BDI 지수나 BCI 예, 예. 지수가 급등하는 경향이 데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 어떻게 표현을 까먹었는데 예, 예.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서로 이 상세의 반대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예, 예, 예. 원자재 값이 오르고 BDI 값이 배싸게 오르는 예.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네. 끌고 가면서 견인하는 역할들. 예, 예, 예. 그런 견인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예. 천 원에 생산된 물가가 생산가가 1,500원으로 올랐고 배싸기 5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오르고 네. 기존에 1,500원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2,500원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2,500원으로 소비자가를 정하면 소비자들이 과연 살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비싸게 만들었지만 전혀 팔리지 않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다. 지금 시장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사실 오르면은 이 원자재 수입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수입해서 팔면은 돈이 네. 많이 남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 1,300원으로 오르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막 1,200원짜리가 1,200원, 1,700원 되면은 어우 야 운임 조금 더 주더라도 그것이 갖고 와 빨리 더 네. 남겨서 팔게. 그래서 이제 운임이 좀 많이 오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좀 강해지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을 좀 해지를 하기 위한 어떤 포트폴리오 내 뭔가 구성, 뭐 상품이든 뭐 종목이든 뭐 이런 걸 좀 갖고 있고 싶은
수요가 늘 것 같은데 네. 보통 PB센터에서는 어떤 것들 좀 추천해 주시나요? 전통의 지금까지 혹은 작년 말 혹은 이번 7, 8월에 강세를 보였던 테크 기업들은 네. 인플레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한 인플레 수혜주라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최근에 중국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제조업이라든지 제조업이요. 아니면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통의 시클리컬 산업들 뭐 해운주가 가장 대표적일 수 있겠고요. 네. 뭐 일본 종목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니폰 우체선 이라든지 그 뭔가요? 일본에서 가장 큰 네. 해운 회사입니다. 해운기요? 네. 일본 해운기요? 네. 그리고 예.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스타벌크 캐리어스라든지 네. 아니면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코 해운이라든지 한국에는 펜오션은 있지만 뭐 장기 운송 계약이라서 펜오션은 좀 논외로 하고요. 예. 어쨌든 그런 해운 업종을 직접 갖는 방법도 있고 ETF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ETF를 추천하시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좀 꽤나 많은 ETF들이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 혹은 저희 PB센터에서 고객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혹은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신 것들이 뭐 INFL, 인플레이션의 약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예, 예. 좋을 것 같고요. 혹은 BDRY, 뭐 벌크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뭐 BDI나 BCI와 같은 건화물 운임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도 있고요. 뭐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해운주라든지 방금 네. 말씀드렸던 건 시클리컬 업종들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INFL이나 BDRY 이런 네. ETF들 알려주셨는데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사실 끝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네. 건데 PB센터에서 혹시 요즘에 비트코인 같은 것도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면 야, 비트코인 수혜를 받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계시더라고요. 혹시 PB센터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걸 좀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안 하시는 편인가요? 비트코인 자체 투자를 하는 젊은 분들이 꽤나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몇몇 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름아름. 네네. 하시죠. 네. 아니, 뭐 그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아름아름 합니까? 당당하게 네. 하십시오. 있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회사 저희 이제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제안 드릴 수는 없고 부담되죠. 네, 비트코인 예. 거래소 ETF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ETF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지션의 일부 정도는 뭐 금의 대체재로서 비트코인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으니 금이 조금 지루하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변동성, 재미를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ETF 혹은 뭐 블록체인 ETF를 포지션에 좀 일부 편입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있고 몇몇 조금 공격적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노출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좀 직접 편입하시기도 합니다. 뭐 PB에서도 아예 아유 그런 거 왜 하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ETF 정도로 아니면 네.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묶여 있는 그런 ETF들은 추천을 그 정도까지는 한다. 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ETF 한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속닥속닥 내가 마치 투자할지 못할 거를 막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데 네. 뭐 알트코인은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또 투자 자산이 된 것 같으니까. 근데 하방을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게 기존에 이제 가치 투자자들 혹은 밸류에이션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전혀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하방이 계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저는 주식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쫄보여서 네. 계산이 안 되는 거는 네. 사실은 좀 권하기도 어렵고 네.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만 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는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가격에 대한 고민이 좀 어려워서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볼 때마다 아 내가 늙었나 내가 시류를 못 따라가는 건가. 네, 저도 그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 제가 옛날에 2010년대 초반에 우리 트레이딩 본부에서 투자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런 IT 기업에 투자하면은 소장 팔아 그랬어요. 퍼 봐라, PER 네. 봐라, 계산이 안 된다. 네. 뭐 50 넘어가는 걸 어떻게 계산이야? 가치 투자 몰라? 어, 너 그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다 부자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퍼 뭐 낮은 거 지금도 낮아요. 더 내려가더라고요. PER이 높은 건 높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더 높아지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 계산이 안 돼서 저는 예, 예.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쫄보여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이제 중국 시장 시황과 미국 시장 시황에 대해서 한번 문을 열어봤습니다. 중국 시장도 다음 주 월화수 쭉 쉰다고 하니까 뭐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잊으시고 편하게 잊으시고 우리 빨간 날 지금 5일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달이 쭉 피고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슈 중국은 규제 이슈와 헝다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FOMC 눈앞에 와 있죠. FOMC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이슈가 현재 또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언제나 어려워 보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항상 돈을 벌어왔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좀 좋은 즐거운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9월달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뉴스죠. 우리 FOMC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컨센서스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